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오후 11시 여러분들과 대가들의 투자비법,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갈팡질팡한 주시장에서 정말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든 장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무턱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갈팡질팡할 때 가장 주목하고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은 바로 스터디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배우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인사대천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늘에게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늘에게만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운을 바라면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식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중학교 수준의 주식을 보자. 제 얘기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자,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UAM. 2차 전지 갔죠? 제가 방송 보시고 2차 전지, 아, 황주명 대표가 얘기했는데 안 갔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갔습니다. 제약바이오 갔습니다. 메타버스 지금 갈 준비하고 있고요. UAM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뭐예요? 시장은 성장하는 쪽 그리고 발전하는 쪽의 트렌드를 쫓아가면 Don't worry, be happy.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유행하는 말들 중에서 제가 항상 투신자판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투자의 판단은 신중하게 그 자신의 판단으로. 무슨 말이냐면 남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중심을 딱 잡고 가시자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까지 하고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심,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누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초심이라고 했던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진심이라고 했던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결심이라고 했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항상 중심을 뚜렷하게 서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갈팡질팡한 사람이 실패합니다. 뚝심 잡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중심 딱 잡고 주식으로 성공하길 바라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 주가 분석이란 내용으로 오늘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 주가 분석이란 무엇이냐면 결국은 주식이 참 좋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침대 광고 중에 별이 다섯 개 뭐 이런 광고들도 있는데 주식도 별이 다섯 개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별이 다섯 개인 게 이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주식의 마케팅은 뭐다?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상대적으로 좀 빠졌을 때 그때 공략하는 매매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함께 하는 방법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무엇을 공략하라? 슈퍼사이클을 공략하라. 슈퍼사이클은 뭡니까? 10년 이상 성장할 기업을 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봅니다. 자, 10년 이상 성장할 기업 다시 한번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의 UAM을 이야기 드리죠. 기가 막히게 가죠. UAM 제가 초반부터 요즘에 가요. 그죠? UAM 엄청 강의했고 2차 전지 2040년까지 좋습니다. 목로와 애초도 예, 잘 안 들리셨죠? 근데 좀 가면 또 들려요. 그죠? 근데 2030년까지 가겠죠. 40년까지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슈퍼사이클을 공략하라. 슈퍼사이클은 10년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그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뭐예요? 언제나 핫이슈 종목. 요즘에 이제 핫이슈는 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핫이슈는 뭐예요? 요즘에 이제 뭐 2000년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로 수익을 번다는 거 참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개선이 돼야죠. 이번에 물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복구도 잘 됐으면 좋겠고 피해도 최소화됐으면 좋겠죠.
근데 항상 사후 약밥 뭐 손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최근에 하지 슈는 뭐였냐면 결국은 다시 한번 이런 도로 정비 시설과 기간 산업의 정비와 상하수도 정비 이런 게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진행돼야 된다.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멘트들이 키포인트가 나왔죠. 그죠? 그러한 종목들은 항상 어느 포인트에서 하디슈나 슈퍼사이클이 딱 때가 되면 확 올라갑니다. 그게 언제냐? 30분 봉을 보면 다 비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시크릿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우리가 그 속을 모르면 매매를 못한다는 표현처럼 주식은요. 속을 모르면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시크릿한 종목들을 시크릿한 타이밍에 우리가 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발생을 하고 나서 대량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지지대까지 조정 확인.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만배 중요한 거예요. 만배. 에이, 옛날에 뭐 돼지꼬리 땡땡 이런 것처럼 뭐냐면 대량 수급이 발생했어요. 내용이 있고 슈퍼사이클인 종목인데 수급이 후루룩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거래량 없이 하락하게 되면 이 포인트가 우리가 주가 매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을 여기서 매수하거나서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겠죠. 전환사채 및 전환청구권이 매도 물량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도 물량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표값을 설정합니다. 5%, 10% 수익 실현을 하게 되고 신용비율이 높거나 공매도 고관여 종목은 제외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식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대적 주가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 한번 면면히 살펴봅시다. 사실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은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대마입니다. 대마. 네. 대마라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합법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통과가 다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우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이제 대마 관련주로 조각을 받게 되고 규제 완화. 대마가 이제 신경 쪽에 좀 도움이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소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규제 완화는 이슈와 함께 불꽃슈가 나옵니다. 어디서 불꽃슈가 나왔어요? 여기서 북 수급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확 수급이 들어왔죠. 여기서 한번 수급 들어왔어요. 묵하고. 네. 근데 여기서 최고 수급이 다다다다닥 들어오니까 제가 왜 말을 빨리 하는지 알겠죠. 수급은 한 방에 후룩 들어오지 후루룩은 없어요. 후룩 들어오고 나서 뭐예요?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하락합니다. 하락은 어떻게 하락해야 돼요?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해요. 자, 30분 봉은 1봉을 30분으로 쪼개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를. 자, 그런데 보니까 주가가 거래 없이 슬슬슬슬 흘러요. 왜? 아무 이슈가 없으니까. 후룩 하고 나서 좀 조용히 있으면 뭐예요? 사주는 사람 없고 일부 불안한 사람들 매도 나가고 근데 다시 시작했던 점. 시작했던 점은 어디예요? 이 포인트잖아요. 포인트. 이 포인트가 내려오니까 딱 매수 포인트가 나오죠. 기가 막히죠. 자, 여기서 어쨌든 대마라는 것도 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신경, 요즘에 신경 관련된 이슈들이 많으니 그와 관련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1차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서 내려왔다가 또 쭉 계속 확 올라왔죠. 자, 3,800원에서 4,600원까지만 올라왔다 치더라도 자, 4,600원까지 올라왔다 치면 요 폭이 얼마예요? 800원 폭이에요. 20%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었고 욕심 안 내면 정보 잘해서는 때리고 싶잖아요. 그죠? 사람의 심리가 그럼 15% 수익 본다라고 하고 여기서 만약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했으면 3%, 15% 수익이면 18% 정도의 누적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은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이 정도 물량하죠, 18%? 예, 물론 여기 하나, 둘, 한 거래일, 두 거래, 셈, 사, 오, 육, 칠, 팔 거래일에 걸렸지만 팔 거래일에 18%면 거의 2주 만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들어왔던 수급이 있으니까 액션이 난다라는 거죠. 에이. 들어왔던 수급이 없었어도 액션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을까? 당연히 안 나왔겠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 봐요. 예, 재밌죠. 뭔가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30분 봉을 보면 예, 우리는 알 수 있다. 요즘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영화를 틀다 보면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죠? 그 나홀로 집에
꼭 여름이 되면 지금 이제 뜨거운 여름인데 여름이 되면 뭐가 떠올라요? 이제 아니 저 여름이 이제 지나가는 시즌이죠.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꼭 나오는 게 지난 13일 금요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 제목 제목이 뭐예요? 우리 종목을 통해서 이 종목이 한번 시세를 내려고 준비했던 것을 알고 있다. 이걸 30분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량 수급이 또 우룩 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뭐예요? 물난리 나고 너무 힘든 가슴 아픈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인프라라든지 투자들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관련해서 이렇게 눌림자리가 똥 나왔습니다. 눌림자리가. 자, 눌림자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4,400원에서 5,800원까지 올라가는데 1,400원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자, 1,400원 정도면은 4,300원이니까 328, 한 이것도 20% 정도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죠? 20% 이상의 파동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부분은 대량 수급이 나오고서 가끔 개인 투자분들 그래.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팔아서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아직 강력하게 안 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사주고 나서 잠시 방치 어떤 특정 사람이 100만 주를 딱 샀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 좀 파는 거예요. 어 이거 가는 줄 알고 샀는데 안 가네? 핵심 100만 주를 딱 쥐고 있으면 내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빠지니까 불안한 거야. 에이 이런 주식 괜히 샀어. 역시 근데 여기서 쫓아간 사람 어때요? 아 손절이나 해야겠다. 마이너스 3% 남아 손절하라고 했으니 우리 배운 대로 그냥 3% 손절하자.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손절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래일수로 보면 한 거래일, 두 거래일, 세 거래일, 사 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일주일. 아 시세가 좋은 종목은 대량 수급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일 안에 파동이 한번 나오는구나. 1, 2주 파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어쨌든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서 근데 갭으로 떴잖아요. 시세 주고 갭 두면 반매도 하는 겁니다, 원래. 다시 갭을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단 한 번, 두 번이고 지속적인 테마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우린 바깥에 되지만 이게 또다시 있을 거라면 대량의 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확률은 크지 않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 정도 시세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사실은. 네, 빨리 이런 것들은 잘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어떻게 돼요? 워밍업과 계산과 포인트들을 딱 잡아놓고 기준을 잡아놓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요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보면서 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종목에 대한 본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좋죠. 어떤 특정 사건을 갖고 얘기하는 건 참 기분 좋지 않아요. 자, 2차전지 관련 주입니다. 캠트로스라는 종목이에요. 캠트로스는 종목이 이제 뭐 전액 시장이라든지 어떤 화학물 시장, 2차전지 시장으로 간다라고 해서 제가 발굴했던 종목 중에 하나 나노신소재랑 캠트로스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할 건 말이 안 되지만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도 잘 나오지 않을 때 나노신소재 캠트로스를 발견했었는데 캠트로스를 바라보니 여기 대량 수급이 나왔죠. 투록하고 여기 당일날 혹 눌려요.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하고 그럼 눌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런 자리, 한 8,500원 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2차 전지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몇 개 공부하셔야 돼. 2차 전지는 전극 공정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공정이죠? 그 다음에 조립 공정 있고,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활성화 공정. 공부 안 하고 차트만 갖고 한다? 언젠간 무너집니다. 전 그거 자신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보더라도 알고 가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조립 공정은 뭐예요? 주식이 어떻게 가는 경향이 있다? 조립이라는 거는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완성을 시키거나 뭐 스탠딩, 폴딩, 장비거든요, 일반적으로. 장비의 주가는 어떻게 하냐? 툭, 툭, 툭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왜? 장비가 대규모로 들어갈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주가가 충분히 빠졌을 때 하는 게 조립공정이에요. 매매도요, 단순히 그냥 2차 전지 관련 주 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빠져 있으면서 한 번씩 대규모로 발주가 나오거나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활성화 공정은 뭐냐면 이제 이걸 테스트하는 거죠. 뭐 이렇게 테스트 공정이라 보는데 가장 꽃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왜 많은 업체들이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까요? 화장품 시장이 물론 수익성이 크지는 않지만 화장품은 어쨌든 소모 제품이잖아요. 가장 좋은 상업성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소모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소모성이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럼 전극 공정은 뭐냐? 소모 제품이잖아요. 전극.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에서
자, 이제 전공정만 못 깨워 다 지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온은 양에서 음으로 갑니다. 기본적인 건 우리 알고 있자고요. 양에서 음으로 가는데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좀 걸러줘야 돼. 걸러주는 걸 뭐라고 해요? 분리막이라고 그러죠. 양에서 음으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 잘 가고 좀 효율적으로 가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양에서 음으로 갈 때 좀 효율적으로 가고 여러 가지 좀 에너지 좀 빠방하게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게 뭐 CNT 도전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전구체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전액까지만 갑시다. 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에요.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자고. 원극재 포스코 케미칼 또 가잖아요. 양극재 에코프로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뭐 CNT 도전제라는 전구 전액 이런 종목들은 좀 빠졌지만 전액이 빠졌던 이유는 이제 마진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워낙 이제 제품들이나 이런 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계속해서 쓰게 되면 결국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쪽 포인트에 캠트로스가 있는 거고. 자, 근데 캠트로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가 상승을 했고 만약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단기 트레이딩 하고 싶다. 그럼 뭐냐면 이렇게 지지나 이렇게 그래요. 9,500원 정도. 그러면 내가 여기를 깨면 어느 순간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종목이. 종목이 안 내려오면 이렇게 지지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9,500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할 건지 장중 기준으로 할 건지 기준을 잡아야 돼. 만약 종가 기준은 종가 깨지면 매매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서 트레이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매매를 할 때는 비중을 실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하나 뭘 고민해야 되냐? 결국은 뭐냐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100% 고민해야 돼요. 여기서 매수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8,500원에서 매수하면 손절 라인 고민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주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할 때는 폭이 이만큼이잖아요. 1,000원의 폭은 10%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를 공략하느냐에 따라 손절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장중에 이제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해요. 딱 잡아놓고 딱 손절 포인트 잡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서 트레이딩 한번 했겠네요. 요 포기하게 되면 이게 3% 5% 뭐 3% 5% 이렇게 나오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사실은 데이 트레이딩은 약한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센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 걸로 할 때는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바쁜데 어떻게 이걸 다 봐요? 그럴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주식을 분리해서 보면 훨씬 더 재밌게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 제가 오늘 팁을 엄청나게 방출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힘 내시라고 에너지 얻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키다리 스튜디오. 제가 웹툰은 대한민국에서 웹툰을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저하니까 생각이 들어요. 웹툰에 대한 매력은 정말 최고다라고 그랬죠. 왜냐? 우리나라가 그런 걸 정말 잘한대요. 감성을 건드리는 그 느낌. 뭐냐면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도 전쟁이면 거의 이제 뭐 영웅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영웅도 있지만 그 영웅 안에서도 거의 그 미묘한 감정을 건드려요.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웹툰에. 그래서 제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읽고요. 저도 자기 전에 항상 5분은 긍정적인 걸 보고 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웹툰도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은 웹툰 관련주, 웹툰. 웹이 뭐예요? 웹. 제가 저번에 이 강의 저번에 드렸죠. 툰. 카툰이잖아요. 만화. 만화인데 인터넷 만화라는 거예요. 웹툰. 그게 이제 합성어인데 예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려서 너무 많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빌리면 뭐 300원 주기도 하고 200원. 저희 때는 200원대였던 것 같은데 200원, 100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거 갖다 주기가 너무 귀찮아. 그죠? 볼 때는 좋아요. 볼 때는 좋은데 그거 안 갖다 주면 연체로 나오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웹툰은 어때요? 갖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결제하면 끝이에요. 휴대폰이 결국은 그 서적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그 시장 실적적인 부분 거기다 이런 장면 하나가 나중에는 NFT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자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게 되면 여기서 대규모 수급이 나왔죠. 자 보세요. 트레이딩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다리는 거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대량 수급 나왔네 그냥 걸어놓고 직장생활 하세요. 그딱 왔어요. 왔으면 어떻게 한다? 15% 정도 10에서 15% 정도면 수익 매도. 자 2일 걸렸네요 이거는. 물론 매수 여기 온타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5거래일이지만 매수 포인트부터는 이걸. 그러니까 매수가 길면 매도가 짧고 매수가 짧으면 매도가 길다. 주식 경험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 그럼 쭉 열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저점이 조금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니까. 한 3, 4거래일 정도 저점을 잡으면 되는데.
근데 단기 트레이딩 하려면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 5월 정도 같은 자리를 만드는지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일단 그런 관심주로 두고 단기 트레이딩은 아니고. 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한번 나왔지만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면 9,100원에서 8,800원의 분할 트레이딩. 왜? 즉 K웹툰이 엄청난 핫 이슈잖아요. 저는 뭐 미스터블루도 그렇고 대원미디어도 그렇고 워낙 K웹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탑코미디어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면 그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2차전지 엄청 안 좋다고 할 때 제가 2차전지만 얘기했잖아요. 지금 메타버스 안 좋다는 얘기가 다수예요. 메타버스 불확실도. 근데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메타버스 본격적으로 사업 뛰어들어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대기업들이 그냥 투자하진 않는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리 먹거리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먹거리를 보시자. 자,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웹툰. 아, JYP 웹툰이 정 JYP 엔터. 그죠? 한류 열풍이 너무나도 좋답니다. 요즘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축구 열풍도 뭐 한류 열풍이죠. 정말 제가 이제 스포츠를 많은 부분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많은 분들이 축구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 정말 엄청난 리그입니다.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씨가 토트넘이 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이 1위입니다. 물론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 좀 있으면 또 첼시전도 하는데 첼시전도 지금 토트넘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같은 국민으로서 으쌰으쌰하게 되는 거죠. 기분 좋은 거죠. 항상 우승한다 뭐 이런 생각 드니까. 근데 이 재미 속에서 또 이탈리아의 그 이탈리아도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 김민재 씨가 또 수비수로 엄청난 수비수로 또 영입이 돼서 나폴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축구의 5대 리그 안에서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예전에는 약간 주연보다는 조연 역할이 많았었는데 지금 뭐예요? 주연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울버햄튼의 황희찬 씨가 또 뛰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지금 황희조 씨도 프리미어 리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주연을 보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인성까지 포함해서 또 토트넘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인성과 문화와 맛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이거랑 뭐 지금 갑자기 왜 JYP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결국 그 엔터는요. 사람이 전부입니다. 결국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미국에서 만든 원작은 미국이죠. 가탤런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메리카 뭐 가탤런트 뭐 독일 가탤런트 등등 있는데 그 가탤런트의 준우승 막 이렇게 하는 데가 다 누구예요? 뭐 태권도 비보이 태권도 팀 뭐 비보이 팀 뭐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지금 경쟁력을 보유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꾸준함 성실함이죠. 결국은 성실함과 두 번째는 약간 그 좀 이렇게 즐기는 문화 같이 즐기는 문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핫한데 JYP의 경쟁력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체계적 아이돌 연습과 그 다음에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인데 우리나라에 참 재밌는 거는 JYP YG SM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부를 항상 내용도 공부해야 그 마음이 편안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공통점. 뭐 빅히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공통점 뭐예요? 플레이어가 대표다. 무슨 말이냐? JYP 뭐 이름이 박진영 씨잖아요. 결국은 가수 마음이나 연예인 마음은 연예인이 안다고 플레이어가 지금 그 하고 있고요. 물론 YG도 마찬가지고 SM도 플레이어였던 사람이고 그죠? 빅히트 방시혁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또 상위에 있고요. 근데
수급이 들어오고 눌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눌리고 오니까 5만 6천 원대네요. 그렇죠? 요런 기업들의 또 장점은 조단위가 넘는 것들은 트레이딩이 좋아요. 매매할 때 밑에다가 매도를 하더라도 웬만큼 수량을 다 받아줍니다. 뭐가 쉬워요? 팔기가 수월하다. JYP, SM, YG는 뭐가 좋다? 팔기가 수월하다. 어쨌든 엔터사들의 경쟁력들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지만 앞으로도 이 시장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왜? 오늘 나왔던 뉴스에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아바타, YG의 블랙핑크 아바타의 엄청난 조회수가 나왔더라. 이런 것처럼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또 하나의 그 성장 모멘텀은 엔터라는 시장 안에 메타버스와 NFT가 정말 잘 어울려요. 제2의 가상인물들이죠. 이 NFT는 굿즈가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는 어떤 가상현실과 미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과거부터 얘기를 드렸죠. 안 빠지잖아요, 주가가. JYP, SM 뭐 등등.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경쟁력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으로만 주식을 바라봐도 사실 되거든요. 너무 고단수로 바라보는 사람이 제가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그랬죠. 아이작 뉴턴은 정말 훌륭한 물리학자자, 과학자자, 다 천재입니다. 뭐 수학자자. 근데 아이작 뉴턴이 결국 주식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남의 화학이었던가? 남의 화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남의 화학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어요, 뉴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뉴턴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하, 나 역시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구나. 나의 어떤 천재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예, 제가 조금 비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리엔트리, 재진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타기를 하죠. 그 불타기라고도 주가 가요. 그러다 갑자기 스트로크, 급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 주식이라는 것은 참 어렵구나. 사람의 심리에 그 관계가 정말 어렵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떠한 기준과 그 다음에 어떠한 대중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라도 내용 공부가 많아야 돼요. 다시 차트가 어떻게 되는, 어떠한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차트의 속도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조금 틀릴 수 있죠. 근데 수치상으로 어떻게 계산이 안 돼? 사회학적인 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원래 사회학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떠한 이치와 섭리와 대중성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기업이나 잘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이더라. 현대표천에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 여행지가 있답니다. 저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이제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래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전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중에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방문할 수는 없지만 우리 또 주식을 보게 되면 또 거의 저희는 그저 미쳐야 미친다. 그죠? 성공해야 성공한다는데 여수라든지 강릉에 가면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아르떼 뮤지엄. 그러면 이 아르떼 뮤지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LED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판에다가 막 물결이 이렇게 좀 나한테 올 수 있게끔 막 하고 그러니까 약간 입체 형상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막 거기에 뭐 해변도 보이고 막 동물들도 다니고 막 이런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트 코스가 요즘에 특히 젊은 친구들이 갈 데가 국한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데 가서 요즘에 이제 사진도 찍고 MZ 세대들을 우리 근데 MZ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공간 안에서는 막 디스플레이로 막 그 관광 명소도 보여주고 막 그런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색다르게 달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LED 그 디스플레이 광고와 디스플레이 어떠한 그 문화 중심. 왜냐하면 결국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볼거리와 코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코스로 지역이 결정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박 2일 혹은 2박 3일을 가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 오늘은 예를 들면 계곡을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디지털 뭐 사이니지 서비스라는 것든 LED 플레이어 뭐 디스플레이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실적도 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퓨처 벌써 퓨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그런 내용에서 이제 주가를 딱 보니까 그렇게 딱 뭐 방문했던 혹은 알고 있던 회사가 대량 수급이 들어왔어. 근데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뭐예요? 누구 투자법? 워렌 버핏 투자법. 코카콜라가 잘 팔리면 코카콜라를 사라. 근데 워렌 버핏이 그건 안 알려줬어. 물론 워렌 버핏 법칙 중에 그거 있어요. Don't lose your money.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서 그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저는 Don't lose your money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사야죠. 방법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방법은 하나. 자 현대피천에서 딱 여행을 다녀와서 이걸 사고 싶은데 자, 그 여행을 갔다 와서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눌릴 때 사는 거예요, 눌릴 때. 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한 데가 어디예요? 그럼 종가 손절라 있는 사실 여기거든요. 이런 데서 사놓으면 언젠간 날아가겠죠. 그쵸? 언젠간이 그렇지만 긴 세월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배당도 얼마를 주는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수익금에 대한 포지션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입지에서 주식이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는 종목을 이제 들었어.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건 뭐 100% 터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종목을 관심주에 넣어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딱 보는 관심.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관심주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기다리고 나서 불꽃슈가 나올 때 이제 주가가 팍 날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자,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그 비밀은 어디에 있더라? 상대적인 종목 1봉이 아니라 30분 봉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 주식은 그래서 재밌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펜엔터테인먼트. 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제가 항상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그런 걸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하게 그냥 막 그냥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막 말도 안 되게.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저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주식은요.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분석이 있다고 봅니다. 자, 분석에는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가 대표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기본적인 뼈대가 어디고, 그 다음에는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위치는 어디고, 그 다음에가 스토리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야 되더라.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뭐 재무제표가 영업이익은 어떻고 뭐 BPS는 어떻고 PBR은 어떻고 얘기하고 나서 그럼 위치 기술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인데 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스토리로 이 기업의 좋음을 30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이 기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 우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펜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또 풀어갈 수 있어요. 아, 여기는 누구 작가 군단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스토리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예인 리스크, 전면 리스크는 없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더라. 이런 식의 스토리를 해서 내가 주저리 최소한 10줄 이상은 말할 수 있어야 그 회사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래요. 10줄 이상 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실패한 거다? 스토리 분석에서 실패한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과 기술적 외에 스토리 분석에 대한 포인트를 잡지를 않으세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이게.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못 만드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크게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때. 자, 펜 엔터테인먼트가 제페토와 키나리 스튜디오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제페토 네이버의 메타버스를 구현한 어떠한 공간을 갖고 있는 회사고 키나리 스튜디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웹툰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 펜 엔터테인먼트까지 협약하면서 어떤 메타버스 시대의 어떤 흐름까지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투자 포인트를 보니 대량 수급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훅 올라갔습니다. 후룩 올라가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내려오면 안 되고 어떻게 거래량 없이 내려와야죠. 자, 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래량 하락이 한데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데가 어디야? 시작한 데 여기래요. 자, 시작한 데가 기준으로 해서 3,500, 3,900이니까 10% 이상의 반등이 나왔죠. 오케이, 10% 정도 반매도. 자, 지금 흐름이 보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고민해야 돼. 이거 만약에 이제 지금 저점이 찍혀서 지금 4일째거든요. 하나, 둘, 셋, 넷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손절 라인 잡고서 여기 요 박스 트레이딩을 할지 안 할지
요거 단기 트레이딩 매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자꾸 저점이 내려갔잖아요. 자, 저점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저점이 다시 이런 식으로 오른쪽 공댕이 올라가죠.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어트 파동이잖아요. 자, 엘리어트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잘 드리진 않는데 참고만 하세요. 그냥 저점이 5일 이상 안 깨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제가 그냥 무턱대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 드린 게 뭐예요? 결국은 주식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아는 게 좋다. 근데 그것이 쉽게 되기 위해서는 현학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지만 그것을 떼어서 쉬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면 엘리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그러면 지금 1파. 자, 1파. 비교되시죠? 자, 2파. 자, 2파. 자, 3파. 3파. 근데 이 3파 중에서 자, 보세요. 요 저점을 이탈하지 말아야 계속해서 레벨업이 된다. 그건 뭐냐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상승 추세의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 재미없어. 근데 솔직히 엘리엇 파동 알 필요가 없지 않나요?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정리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예전에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외국인들이 성문영어 이런 거 안 쓸 거 아니에요. 우리 1형식, 뭐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하고 거기에 뭐 투 부정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투 부정사. 이런 거 없겠죠. 미국에는 설명이. 예, 부정, 안일불자에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투를 통해서 다양한 거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투 부정사라면서요. 근데 사실은 투 부정사를 몰라도 돼요. 자주 쓰게 되면. 아니면 그냥 투 부정사 용법을 모르고 해석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근데 투 부정사를 냅둔 이유가 뭐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사실 투부정사라는 것은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결국은 일본에서 만들어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영어에 대한 부분이 한자 표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왜 문법책들이 구분을 해놨느냐. 나중에 이제 투부정사는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냥 해석상으로 뭐뭐 위아유로 쓸 건지 아니면 뭐뭐 형용사로 쓸 건지 이거에 대한 의미인데 마찬가지죠. 주식도 결국은 엘리엇 파동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그냥 이렇게 쌍바닥이면 된다. 이게 직관적인 거죠. 다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엘리어트 1파와 2파와 3파 중에 1파와 2파 저점이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은 주식 매매 때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해를 할 때 혹은 정리할 때는 필요하다. 예, 학문적 접근이기도 하다. 자, 넥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저는 희한하게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요. 예, 근데 외국 영화 보면 눈물이 안 나거든요. 제가 이게 감성적인 게 한국 영화 보면서 눈물 정말 많이 흘리는데 제가 그냥 웃자고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그 헬로우 고스트 차태현 씨랑 그 귀신들에 대한 그 답을 알았을 때 이거 스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는데 귀신들의 정체를 알았을 때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차태현 씨가 나온 영화가 뭐냐면 신과 함께입니다. 물론 2부고요. 제가 1부는 지금 좀 뒤죽박죽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는 더 탄탄한 어떤 스토리 웹툰에서 갖고 온 영화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CG가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CG의 변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좀 영화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화를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쉬리라고 있습니다. 쉬리 한석규 씨가 나온 건데 거기서부터 우리나라는 영화의 변화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화에 대한 포인트들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뭐예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영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다에 안 가고도 바다에 가 있는 것처럼 사실 바다에 한 번도 안 찍어. 근데 막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요즘에 이제 한산. 예. 또 지금 나오고 있죠. 이순신에 관련된 스토리.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CG 작업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렇듯 CG에 관련된 어떤 좀 1인 기업자, 1인자 뭐 이렇게 보시면 덱스터라는 기업입니다.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어쨌든 이런 기술력들은 또 메타버스와 접목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주가 올라가면서 늘리는데 어디서 늘리냐. 자, 보세요. 여기서 늘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는 그냥 사서 5, 6, 7, 8, 9, 10, 10거래는 올라온다고 그랬죠. 2주. 자, 2주인데 주가 파동으로 15,000에서 17,000원이니까 10%면 1,600원. 10% 올라왔죠.
데스터나 시청률도 5천억대, 4,5천억대 왔다 갔다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시권에 올라왔으면 시세를 주고 나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량 수급 나오는. 근데 만약에 이게 대량 수급 나서 16,500원 샀으면 여기서 본전에서 매도하는 거잖아요. 본전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유롭게. 그래서 뭐예요? 상대적 주가 분석. 자, 여기서 산 사람의 상대와 여기서 산 사람의 상대적은 다르죠. 내가 17,000원에 솔직히 이제 그 심리로 가잖아. 여기서 정말 사고 싶어요. 16,500원에. 와, 왠지 내가 안 사면 갈 것 같아. 그 주식의 마력이에요. 매력이 아니라. 16,500원만 되면 내가 안 사면 이거 날아갈 것 같아요. 막 이때는 막 호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마무시한 호가가 나오는데 16,500원 쭉 그래서 연결해 볼까요? 근데 거기서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16,500원만 되면 이렇게 자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5,500원에 사신 분은 자, 15,500원에 사셔가지고 목표가 16,500원을 잡아놓으면 자, 얼마치의 수익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이면은 한 7% 정도 목표 수익 잡고 트레이딩. 7%가 됩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 네, 굉장히 매력적인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다. 자,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불마켓, 뭐 베어마켓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을 이렇게 봐요. 23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에 큰 박스권이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중심값은 자 3100이니까 그죠? 2000 자 지금 550이죠 그죠? 2550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저는 박스 아 제가 잘 그려봅시다. 너무 지금 지수가 더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2800 자 2550 그리고 2300 물론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십 포인트는 이렇게 구간을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2550 2516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중간값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덜 가는 거죠. 중심값이니까. 벗어날 거예요. 벗어나면 이제 여기서 놀겠죠. 여기서 2550에서 2800. 그냥 좀 안 좋으면 또 이 정도에서 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큰 박스권인데 이중 박스권. 1번 박스권과 2번 박스권이 공존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주식은요.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중학교 수준으로 보자. 중학교 수준으로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IMF 때 그리고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나라는 오일 쇼크는 제가 빼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IMF 때 이제 이것을 해결한 게 이제 IFRS라고 국제 회계 기준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이제 건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서프라임이라는 건 프라임이라는 게 어떤 굉장히 높은 건데 서브라는 건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서프라임 대출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출을 해준 거니까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고 코로나는 오히려 다시 나중에 성장성으로 뚫을 겁니다. 기술주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IMF 때와 서프라임과 코로나의 기본적인 그 로직은 뭐냐면 자 주가 퍽 빠지고 나서 2년 상승합니다. 예. 네. 지금 2년 상승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락과 하락 상승이 같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년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락하는 해였어요. 그렇죠? 1년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왔잖아요. 1년 하락하고 나서 4, 5년을 횡보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박스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0년 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한 2, 3년, 2년 정도 상승합니다. 여기가 원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원사이클이거든요. 급락 나오기 전에 2년 상승했죠. 급락 후에 2년 상승했고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 1년 나락 나왔죠. 그래서 4, 5년 횡보하는 거예요. 4, 5년. 그리고 나서 다시 2년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락 나오고 다시 2년 상승, 1년 나락. 그러면 총 10년 중에 10년이죠. 4년, 5년, 10년이잖아요. 자, 50%가 횡보예요. 50%가. 50%가 횡보. 그리고 1년이 하락입니다. 그냥 급락. 그죠? 그리고 2년이 상승인데 이거는 급상승이고 이거는 추세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1년의 타격이 가장 가슴이 아파. 예, 네, 1년의 타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4, 5년의 행보고 때문에 너무 지치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급락이 나오는 게 10년 주기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게 1년은 안 가더라고요. 그죠? 1년 하락. 4, 5년 행보, 2년 상승, 추세 상승, 2년 급상승, 다시 1년 하락, 4, 5년 행보. 이게 주식의 파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상위 삼성전자, 반도체 겨울은 오는 거. 꼭 이러면 반등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어젠가 뭐 반도체 겨울 오는가 하는데 물론 겨울 오고 있어요. 겨울 오고 있는데 이게 또 리스크 헤지가 되면 되는 게 반도체라는 게 이게 두 가지예요. 기존 반도체가 있고요. 신규 반도체가 있어요. 기존 반도체에 대해서 리스크 할 수 있겠지만 신규 반도체에 대한 뭐 또 기대감이 있는 게 어쨌든 우리 CPU를 인텔에서 바꿨습니다. CPU라는 것은 뇌예요. 뇌. 뇌를 받게 되면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램이라든지 이런 DDR5라든지 이런 걸 바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급락을 지속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만 원대면은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라고 봐요. 그럼 그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LG전자솔루션이나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에서 조금씩 반등 나와주면 지수는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 저항대가 있긴 한데 그 저항대 부분까지 왔다 갔다 거리면 뭐 한 5만 원, 7만 원 사이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 거기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뭐 뚫는다든지 이렇게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지수는 맞춰갈 수 있더라. 딱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6만 원에서 7만 원, 7만 원이면 약 15%입니다. 5만 원부터 잡으면 5에서 6만 원. 그러면 15% 지수. 죄송합니다. 자, 250에서 지금 올라가면 10%잖아요. 거기다가 125, 370이거든요. 그럼 2800, 2900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자 폭이 15%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폭에서 2516포인트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좀 목이 안 좋아서 목을 좀 낮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이 안 좋아서 조금 올렸더니 조금 기침이 나오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또 기침하면 불안하잖아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대신 오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강의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UAM 이렇게 잡혀있는데 2차 전지 누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다. 메타버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말씀드렸죠. 스튜디오 드래곤, CJ&M.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도 많죠. 뭐 SCRB라든지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UAM 등등. 근데 이러한 신성장 기업이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동성 부족일 때는 코스닥이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건 바이 건이다. 건 바이 건.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코스닥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건데 분명한 건 기존의 상승 종목들에 대한 섹터가 아니에요. 이 횡보할 때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음식료 관련주라든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도 기회가 되고 있고 코스피도 기회가 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주시장 어려울 때 언제나 제가 심의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 참여 가능하신 부분들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힘이 되어드린다는 건 제 방송을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정말 큰 힘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강의를 하니까 저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다 합쳐져서 정말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날들만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연휴 잘 쉬시고요. 다음 주부터 또 파이팅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